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폭설에 멈춰섰습니다. 그동안 폭설에 안전하다고 자신했던 도시철도공사의 장담이 허언임이 드러났습니다. 8일 대구 지역은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7.5cm의 적설량을 기록하며 3월 내린 눈으로는 기상관측 이래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폭설이 내리자 낮 12시 55분 지산역에서 범문역 방면으로 가던 3호선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앞서 오전 11시 11분 수성구 범문역에서 용지역 방향으로 가던 3호선 열차도 용지역으로 들어오다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당시 열차 안에는 승객 20여 명이 탑승했으며 20여 분 이상 10m 높이의 지상철에 갇혔습니다. 지상철이 멈추자 소방당국은 사다리 차량 등을 출동시켜 긴급 대피에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상철은 긴급 정비 후 후진으로 범문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모두 무사했으며 범문역에서 안전하게 하차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열차 내에서 공포에 떨었으며 3호선 양방향 운행이 40여 분 이상 중단됐습니다. 문제는 지난 2014년 12월 강설 대비 시범 운행 당시 도시철도공사가 3호선이 폭설에도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한 부분입니다. 같은 해 1월 도쿄에 25cm의 폭설이 내렸고 3호선과 같은 시스템인 도쿄 모노레일과 다마 모노레일은 정상 운행한 것을 근거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단으로 폭설 대비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 용지역하고 범문역 사이에 그거가 오르막이고 그 너면이 얼었어요. 얼다 보니까 녹차 올라가지는 못한 겁니다. 미끄러져서 그 안전요원이 수동운전도 해보고 또 구원열차가 이렇게 구원도 해봤는데도 안 돼갖고 이 하셔야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경불보 뉴스 김현목입니다.